이렇게 총선 일정은 시작됐지만 출마 예정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야권 분열, 여기에 불확실한 공천율까지 더해져 내년 선거는 말 그대로 안갯속입니다. 이어서 김영일 기자입니다. 20대 총선 경쟁에 막이 올랐지만 변수는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현행 선거구가 내년이면 모두 무효가 되지만 선거구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선 통합시 출범으로 선거구 축소가 거론되는 청주와 단일 선거구 유지가 어려운 남부 3군 선거구 예비 후보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지역 선거구가 다시 이제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예비 후보자를 다시 등록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이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여야 모두 공천룰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 후보 등록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획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천룰이 정해지는 게 상식인데 지금 선거구가 획정이 안된 상황이어서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으로 불거진 야당 분당도 변수입니다. 안철수 신당에서 총선 후보를 낼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이번 선거는 3당 체제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각 당의 경선룰이 정해지면 공천을 받지 못하는 후보들의 대규모 탈당으로 선거 초반 분위기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 분당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새정치연합의 지도체제에 따라서 경선룰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넉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혼돈 속에 20대 국회의원을 향한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